네, 오늘 내내 막히던 고속도로는 저녁 들면서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설을 하루 앞둔 오늘 귀성길 표정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귀성객들이 저마다 짐가방을 들고 끌며 서둘러 배에 오릅니다.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미널을 빠져나옵니다. 시원하게 내달리는 경부선 KTX 열차. 꽉 막힌 바로 옆 경부고속도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설 전날 전국의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은 한때 예상외로 속도가 붙나 싶었지만 얼마 못 가 여지없이 정체가 시작됩니다. 일부 구간에선 추돌 사고까지 겹쳐 더딘 흐름을 부추겼습니다. 수원에서 출발해서요. 충북 옥천까지 가는데 지금 천안 잠깐 들렸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이 모자라 휴게소에 들어가려면 긴 줄을 서야 합니다. 어렵사리 자리를 잡고 사 먹는 휴게소 음식. 고향 가는 길의 별미입니다. 아빠와 함께 먹는 통감자구이에 엄마가 썰어주는 돈가스. 아이들에게 귀성길은 즐거운 가족여행이 됩니다. 애기 또 태어난 지 네. 아직 돌이 아직 안 됐거든요. 할아버지 보러 가는 길 네. 아주 즐겁게 가겠습니다. 대전 할머니 집에 가서 너무 좋아요. 세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고속도로 정체는 저녁부터 풀려 저녁 8시 현재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 4시간 반, 대전 1시간 반, 서울 대구 3시간 반, 서울 광주 3시간 20분, 목포는 3시간 40분이 걸립니다. SBS 한상우입니다.